4억 8천만 원 애플 엔지니어의 연봉이라고 합니다. 미 빅테크 연봉 공개라는 기사가 났는데요. 채용 공고를 낼때 연봉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.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채용 공고 보면 pay and benefit이라는 걸 무조건 어떤 회사든 넣어야 된다 라는 법이 돼가지고 최소 얼마 최대 얼마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라는 게 드러났습니다. 고 언저리에서 받는다 정도를 이제 알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. 그래서 이거를 크롤링해서 또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. freehensip.io인데 공개 시작한 기업들을 다 크롤링해와서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투명하게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탑페잉 컴퍼니 테슬라 야 34만 불 실제 공고가 이렇게 있고요. 들어가 보면 이 정보를 크롤링해서 가져온 겁니다. 근데 갭이 좀 크다. 기사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그냥 공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제 공개는 하되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큰 범위로 공개를 했다. 네,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사실은 이렇게 다 법적으로 공개하기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암암리 다 알고 있긴 했습니다. 어떻게 알았냐? levels.fi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어떤 기업이 얼마를 받는지 이런 걸 정리해놓은 사이트인데요. 이게 어떤 원리냐면 빅테크나 어떤 테크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의 정보를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공개를 한 거죠. 2022년 작년에는 연봉이 어땠다. 21년과 22년을 비교해보면 2021년 연봉보다 오히려 사실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감소를 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좀 장이 안 좋죠. 요즘에 그냥 금리 인상 이건 뭐 경기 침체건 굉장한 이슈로 결국에 작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. 약간 희망적인 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의 연봉은 2% 깎였는데 소프트웨어 엔지가 아닌 다른 직군을 보면은 좀 더 폭이 크다. 개발자를 준비하시거나 개발자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선방할 수 있다. 네, 이렇게 조금 위안을 그래도 네,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좀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.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또 재밌는 게 있는데 28%가 그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탑 페잉 엔지니어링 레벨이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이제 한 10년차 되면은 연봉 8억 5천. 아이구야. 야. 프린시펄 엔지니어 요거는 페이스북은 12억을 야 15년차 이상 되면은 이 정도도 받을 수 있다. 그래도 네카라 코베도 좋지만 여러분들 네. 기회 있으면은 그런 회사를 목표로 해서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목표를 크게 합시다 여러분들. 지역별로도 연봉이 다른데 여기가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. 시애틀이 두 번째, 여기가 아마존 있는 걸로 유명하죠. 또 궁금한 게 한국은 어떠냐가 궁금하잖아요.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네, 아시아끼리 이렇게 비유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1등이고 여기 두바이 역시 석유 오일머니 네, 오일머니가 있으면은 있고 싱가포르고 그 다음에 중국, 홍콩 6위에 네, 대한민국이 위치를 했습니다. 1억 정도가 이제 미디언 페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좀 안 좋은 좀 얘기들을 좀 있긴 한데 조심스럽네요. 네. 예. 테크 기업 해고들이 좀 있는데 중간에 아마존이 무려 18,000명 해고가 아이고, 있었고 네 뭐, 굉장히 많이 해고가 됐네요. 메타, 페이스북도 트위터가 11,000명 아 11,000명인가요? 야 트위터 3,700명 세일즈포스 8,000명 HP 6,000명 개발자라는 게 그나마 좋은 점이 이제 본인 능력으로 얼마든 거니까. 맞아요. 이게 회사에 굳이 절대 종속될 필요가 없잖아요. 자기 능력만 있으면 가고 싶은 회사에 또 지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분 중에 1인 창업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개발 실력이 쌓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기회에 퇴직금도 받고 할 테니 그걸 살려서 좀 본인의 서비스를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실력을 키웁시다 개발자분들. 맞습니다. 이런 해고 러시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실력만 있으면 진짜 뭐든 할 수 있는 게 개발자인 것 같습니다. 희망적인 얘기를 또 해드리자면 빅테크 해고 칼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그래도 올해 미국 유망 직업 1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합니다. 근데 저기 2위는 뭐 임상 간호사, 6위는 물리치사 보니까 전체 좀 직업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게 그냥 뭐 이과 뭐 이런 특정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. 막. 근데 치과 의사보다 높다고요? 오, 그러네요. 요거는 네. 미국 예. 네.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유망 직종 1위랍니다. 아 엄청나죠. 이게 U.S. 뉴스 노동 통계국 자료 분석해서 10개 직업군을 선정했는데. 그 중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. 아무리 뭐 이렇게 어렵고 해고가 된다고 해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실력만 있으면 그렇죠. 다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네, 그래서 아마 유망하지 않을까.